제주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제주. 도로교통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예를 보겠습니다. 도로교통에서 수요가 증가되는 일, 보면 시설적 방법과 정책적 방법인데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도로를 넓게 해준다든가 많이 만들어준다든가 또 보험료를 깎아준다든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죠. 공급이 감소되는 일은 뭐가 있냐. 노상주차장 같은 거 폐쇄하고 도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면 공급 감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수요 증가의 예와 공급 감소 예를 들어보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증가 사례로는 뭐 시설 방법과 정책 방법이 있는데 시설 방법은 주차장 증대, 도로 확충이 있고 정책 방법에는 보험료 감소,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정책적인 방법에 해당하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노상주차장 폐쇄와 도로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이 되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8:1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 많이 지원해서 오히려 제주도가 경쟁률 1등을 차지를 했죠. 그래서 경쟁률 같은 거 궁금하시면 교통용차특차 합격비법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도로교통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예를 살펴.